자, 오늘의 얌얌이론은 이제 여기 보시면 간짜장하고요, 해물덮밥, 볶음밥, 짬뽕, 그리고 이건 뭐 서비스 군만두. 잘 먹을게요, 여러분. 야옹님 들어가세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 이게 6,0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간짜장 좀 굳었네. 예? 9,000원이나 한다고요? 왜 이렇게 비싸? 탕수육은 어제 먹어가지고 안 시켰어요. 만능을 삭발하려면 풍몇개 쏴야 되냐? 5,000개만 쏴. 만능님, 저 다음 주 주말에 부산 가는데 스파링 하실래요? 패고 싶어서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 와서요. 카톡으로, 예, 인증샷 보내세요. 나갈게. 예, 와서 인증해서 CY 주차장으로 오셔가지고 인증해서 보내세요. 바로 나가니까.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 식사들 하셨습니까?
돼지고기요? 해물덮밥이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만두를 먹은 이유가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만두는 끝에 되면 이제 녹화 방송에서 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만두는 안 먹네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만두를 잘 먹은군. 이거요? 그냥 볶음밥인데요. 그냥 볶음밥. 기본. 제일 맛있는 거야. 일단 간짜장은 면이 좀 너무 그렵고. 짬뽕 그냥 그저 그렇고, 오늘 생각보다 밥 종류가 이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해물덮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2만 얼마 들었는데, 2만 3천 얼마인가?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인가, 아마 그럴걸요?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제목에 생이 적혀 있으면 생방입니다.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추천 업,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시면 별 표시,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골이라 음식 싸네요. 부산이 언제부터 시골이었죠? 부산이 시골입니까, 여러분? 아, 서울 빼고 시골이라고요? 어디 초등학생인가 보시네. 이해해야지.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해할게요.
지방 사는 사람이 불쌍해 서울 금수저들만 살던데. 근데 네가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그럼 좀 닥치고 있으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채팅창에서 뭐 자기 돈 많다고 설치겠습니까? 근데 정작 뭐 건빵이고 해물 덮밥에 해물이 뭐가 있냐고요? 쭈꾸미 같은 거랑 뭐 오징어하고 뭐 새우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버섯하고 그다음에 그 뭐 죽순하고 야채들. 면을 다 먹었으니까 숟가락으로 퍼먹죠. 우리 집은 오징어를 많이 줘요. 여러분, 저렇게 허언증 걸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는 답입니다. 금수저 같은 소리하고. 해물덮밥 맛있는데요?
마이크 로데 마이크야. 해물덮밥이요? 약간 짭조름해요. 근데 그렇게 짜진 않아요. 그렇게. 적당. 어차피 뭐 밥 먹고 나가면 사람들 다 나갈 텐데 뭐 지 알아서 나가겠죠. 덥다.